드릴 날을 가지고 1.5mm 짜리를 가지고 구멍을 만들었습니다. 고구마 심는 깃털을 만들었습니다. 원터치를 붙이고 불을 껐다 잠갔다 하는 것을 붙이고 나서 이 봉에다가 이렇게 구멍을 넣습니다. 지금 가까이 보시게 되면 그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 1.5mm 짜리를 가지고 만들었습니다. 지금 다시 한번 자세히 보시면 이 포인트를 가지고 빵치로 끝부분을 잘라서 그라인더로 갈아서 이렇게 홈톱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서 연결해서 원터치로 물을 고구마를 심으면서 그대로 물을 주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는 세 줄 정도는 이제 심고 다시 점심 식사 또 심고 하겠습니다. 이제는 그 마지막 단 이제 줄에 비닐 물층 한 곳에 올려놓은 거 조금만 꽂고 북주기를 하면 이제 마치겠습니다. 오늘 하루 만에 하니까 조금 힘이 들기는 하지만 그래도 싱싱하게 살아있는 모습이 아주 반갑습니다. 이제 마지막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구마 식재를 오늘 이제 완료하였습니다. 1단 한 단에 8,000원씩 해서 8만원 구입을 해서 고구마 식재를 완료하였습니다.